최진석 김민서의 터치 90. 네, 최진석 김민서의 터치 90. 프로님, 네. 우리가 어느덧 먼 길을 걸어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백탈을 깰 수 있는지 없는지 최종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최종 점검, 진짜 네. 최종, 완전 최종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나요? 그동안 이제 레슨 받고 연습도 많이 하셨지만 네. 필드 가시기 전에 이렇게 스크린 네. 골프장에서 내가 앞으로 갈 컨트리 클럽 이렇게 라운딩 하시는 거 도움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아일랜드 CC에 가니까 네. 오늘은 여기서 미리 18홀을 돌아보면서 네. 아, 코스가 이렇구나,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오, 좋아요. 그럼 또 뭘 또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연습장 가시는 건 당연히 도움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 좋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요?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혼자 있을 때나 뭐 생각할 때 골프 스윙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많이 연습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연습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던 거?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을 때 아,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인도 가서 연습하고 평소에서 평소에는 또 이미지 트레이닝 또 하고 무엇보다 오늘은 골프존 파크에서 아일랜드 CC 18홀 돌면서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왔는지 또 뭘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CC 스크린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이것도 떨려! 이것도 떨려! 자, 백타를 꼭 깨야 합니다. 깨야지 이 다음 주에 또 희망이 보이거든요. 네. 자신만만하게 프로님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가볍게 스트레칭 준비되면 샷. 잘 친 것 같은데? 벙커! 벙커를 찾아다니고 있네요. 발 한 번도 벙커에 안 빠진 적이 없어. 제가 슬라이스가 많이 나서 발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두고 오른발을 살짝 뒤로 뺐어요. 이게 이제 드로우 스탠스거든요. 공이 좀 왼쪽으로 향하도록 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헤드가 일자로 빠진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정렬선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빼셔야지. 그렇죠,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네. 요거 유념해서 샷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과한 슬라이스는 고쳐졌는데 또 벙커에 빠졌어요. 벙커맨이네, 벙커맨. 그래도 할 수 있어. 8번 홀 파5에 와 있는데 어프로치 샷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게 가운데 안 맞아요. 웨지가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드레스 해보시면요. 예, 예. 제가 지난번에 언제 레슨 해드렸는데 어드레스 하면 저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기사님은 이렇게 계시잖아요. 아, 머리를 제가 오른쪽에 네. 뒀어요. 어디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 뒤에 맞겠죠. 네, 뒤에 맞죠. 이렇게 하면 어디 맞겠어요? 앞쪽에 맞죠. 앞에 맞죠. 네. 제가 무게 중심은 제대로 좀 뒀는데 네. 머리를 잘못 뒀네요. 어깨 라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 쪽으로 헤드 갈 수가 없죠. 머리 한번 밀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쇼다이언까지는 다 이렇게 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8번까지 한 9번까지. 9번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머리를 이쪽으로 네. 둬서 웨지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좋아. 오, 잘 쳤다. 아, 들어가라! 들어왔다. 아! 라운딩이 종료되었습니다. 카메라님, 저거 잡아주세요. 100개?
마치 짠 듯이 딱 100개 쳤습니다. 예. 아, 아쉽네요. 한타만 줄였어도 터치 19인데. 예. 일단 오늘 보니까 드라이버 샷이 약간 슬라이스 나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아이언은 또 뒷땅 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어프로치도 마찬가지로 약간 뒤에 잔디가 맞는 거. 그것만 좀 수정하시면 충분히 뭐 100개 안으로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음 주, 다음 시간에 아일랜드 CC 실전 테스트 기대해 주세요. 안녕.